포커스 58 관계사. 자, 관계대명사 후랍니다. 일단 여기서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뭐를 붙일 수 있는데, 땡땡땡 웃는 이가 뭐뭐이며, 그 다음 뭐? 예, 그래서 선, 행, 사가, 사람, 이며, 주, 격인 경우인데,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후라는 제목 대신에 선행사가 사람이며 주격인 경우가 똑같진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어차피 관계사 파트를 다 배웠으니까 관계사 후 자체에 대해서 일단 얘기할까요? 우리 관계사 후에 대해서에는 요거 대신에 뭘 쓸 수도 있는 거죠. 선행사가 사람이며 뭐인 경우도 쓸 수 있었나요? 그렇죠. 목적격인 경우도 사실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출제될 수 있는 문제는 얘가 이거냐 이거냐 이런 거 문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후에 관련된 문법 문제는 후가 의문사인지 아니면 관계사인지를 묻는 문제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뭐 쉬운 건 who are you 할 때 who는 당연히 의문사겠죠. 하지만 여기에 나와 이 문제풀이에 나온 후들은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사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격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쓰면, 주격일 때는 생략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목적격일 때는 생략이 가능하죠. 근데 주격이라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주격이라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주격 플러스 뭐인 경우, 비동사인 경우에 한꺼번에 생략은 가능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대수로 바꿔 쓸 수, 선행사가 사람이며 주격인 경우에 대수를 쓸 수 있습니까? 가능하고요. 선행사가 사람이며 목적격인 경우에 또 후 대신에 대수를 쓸 수 있죠.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딱 정리하면 되겠죠. 자, 두 문장을 관계사 후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는 거. 두 문장 한 문장 만들기, 거꾸로 한 문장을 두 문장 만들기가 관계사 문법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소양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once there was a king, he had a beautiful wife. 1단계, 아 0단계, 한때 왕이 있었다. 그는 영어스럽게 해석하며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다. 0단계, 1단계 한때 됐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 중에 한 문장은, 이제 문법적인 얘기를 하면 두 문장의 한 문장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절이 될 예정이죠. 어느 문장? 아, 일단 뭐야, 무슨 절이 될 예정이다? 관계사 절이 될 예정이죠. 그걸 해석으로 봤을 때 요렇게 바뀌는 거, 요렇게 바뀌는 게 관계사 절이라고 문법적으로 부르죠. 그러면 두 문장 중에서 이 녀석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2단계에서 하는 거죠. 너는 독립된 문장이 아니고, 그렇죠, 무슨 절이 될 것이다. 관계사절인데, 관계사절은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부사절이다, 형용사절이 될 예정이다. 그 다음 단계 뭐 찾기, 반복된 것은 뭐, a king과 he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 he가, 자, a king이 뒷문장에 들어갈 때 지금처럼 he가 될 가능성도 있고 his가 될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him이 될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뭐가 됐으니까, he가 됐으니까 얘 대신에 쓸 누구를 보고, 얘 대신에 쓸 who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내가 왜 he도 될 수 있고 his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고 얘기 왜 했어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주격관계사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주격 관계사일 때 원래 이 녀석이 뒤에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똑같다 했죠. 3단계와 4단계가 똑같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King who had a beautiful wife.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 보고 뭐라고 부르는데? 주격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주격 관계사의 특징은 뒤에 뭐가 나오니까? 동사가 나오니까 형태를 주의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과거 시제니까 여기도 과거 시제죠. 근데 선생님이 요거를 사실은 한 단어로 바꿨을 수도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뭐다? 그렇죠. 기억이 나시는 사람이 있네요. 윗에 세 가지 뜻. 뭐뭐와 함께 뭐뭐를 가진, 뭐뭐를 사용하여 중에서 뭐뭐를 가진이란 의미로. Once there was a king with a beautiful wife 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전치사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뭐냐? 뭐 이게 동사 비슷한 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뭐 시제도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는 없겠죠. 전치사를 사용했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Eric is the man. He gave her flowers and chocolate. 0단계. 자, 거기 교재에 보면 초콜릿츠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초콜릿츠가 어디 있습니까? 초콜릿 셀 수가 없는데 거기에 있는 S 지워주시고요. 오케이. 에릭이 남자라는 건 팩트니까 무슨 시제가 사용됐다? 그렇죠. 에릭이 어떤 여자에게 꽃과 초콜릿 줬던 건 언제 행동이다? 과거. 말이 되는 시제죠. 시제일지랑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말이 되도록 하는 거라 했습니다. 0단계 했고요. 그럼 1단계. 되겠죠? 이 과정에서 이 문장에 문장 부호가 사라질 것이 정해졌고요. 됐습니까? 네가 자, 요 녀석이 뭐가 될 예정이라고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뭐가 될 예정이라고요? 관계사절이 될 예정이라고요. 반복된 것은 에릭과 더맨과 히죠. 그러면 이둘 중에 누가 선행사가 될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다시 어느 부분을 살피면 돼? 이 문장을 살피면 되죠. 그렇잖아. 그렇죠? 바로 얘가 선행사로 선택된 녀석이죠. 그러니까 에릭이 아니고 더맨과 히가 반복됐다. 그래서 얘가 이 자리에 후를 대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뭐다? Eric is the man who gave her flowers and chocolate.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 뜻이 되겠다. 얘 대신 쓸수 있는 거 뭐가 있다? 빨리빨리 합시다. 대시 당연히 가능하겠죠. 후스 됩니까? 될 수가 없죠. 훔 됩니까? 될 리가 없죠. 됐 됩니까? 생략 됩니까? 안 되죠. 됐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번에 니들 특히 니들 세명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 시험 범위죠. 됐습니까? 맞잖아요. 전번에 얘기했죠. 기말고사 시험 범위 뭔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I called a student. He was absent yesterday. absent의 반대말 P로 시작하는 뭐? present가 있었고요. 0단계. 뭐 불렀다 해도 되는데 내용상 이게 좋겠죠. 오케이. 0단계죠. 1단계. 오케이. 그럼 이제 2단계는 왜 하냐? 주절과 그 다음에 관계사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게 2단계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유지되니까 이게 뭐다? 주절이고 얘가 관계사절이 될 예정이다. 네가 독립된 문장이 아니래. 네가 갖고 있던 물음표든지 마침표든지 느낌표든지 사라질 거야. 반복된 건이 녀석과 이 녀석이죠. 간단하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I called a student who was absent yesterday 하면 나는 어제 결석했던 학생에게 전화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생략할 수 없죠. 바꿔 쓸 수 있는 건 대시죠. 훔 된다 안 된다. 오케이. 어, 훔 된다 안 된다. 되죠, 그쵸? 주격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미 눈치챘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I called a student absent yesterday. 됐습니까? 왜 안 됩니까? Absent yesterday가 무슨 뜻이야? 어제 결석했었더니죠. Absent 품사가 무슨 시예요? 형용사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방금 선생님이 이렇게 된다는 거 무슨 문법? 주격관계사는 생략할 수 없지만 주격 플러스 be 동사는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네. Okay. I called a student absent yesterday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책에는 뭐라고 뭐하라고 돼 있었냐 하면요, 어? 너는 이제 닫아야 되겠구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을 찾아서 밑줄을 그으세요 라고 무척 뭐 문법적인 용어를 쭉 써놨는데 결국 이게 원하는 건 끊어읽기 표시하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끊어읽기 표시하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겠다? 0단계가 돼야 되겠죠. 기본 단계. 됐습니까? 기본 단계 해보겠습니다. The man who stole my purse was caught by a brave young man 하고 있죠. 됐습니까? 할까 말까? 하면 뭔데? He was he was caught by a brave young man. 이죠? 그쵸? 오케이, 이거 왜 해? 이걸 보고 문법적인 용어를 쓰면 관계사절이 문장 끝에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삽입돼 있을 때란 말이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이 He was caught by a brave young man 이란 말은 당연히 시작이 여기란 얘기인 거고, 그렇죠? 끝은 어디란 얘기야? Purse가 끝이란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0단계 하면 뭐예요? 누가 다? 여기까지가 누가 다 부분이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가 사용됐고, be 동사가 사용됐고, 코트는 당연히 몇 번째 녀석이다? 세 번째 녀석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he was caught 해석한 뭐야? he was caught. he가 캐치를 한 거야? 캐치를 당한 거야? 당한 거죠. He was caught의 뜻은 뭐예요? He was caught라고 치고 해석하면 그는 뭐 했다? 잡혔다. 누구에 의해서? 용감한 젊은 남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붙들렸단 말입니다. 캐치를 한 게 아니고 캐치를 당했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게 2학년 때 나올 문법 중에서 뭐라고 했죠? 2학년 때 총 뭐 여러 가지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2학년 때 워낙 좀 빡센 문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수동태. 됐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 당했다라는 표현. be 플러스 입장 바뀐 어떤 시에서 it was made 하면 무슨 뜻이야? 그것이 만들었단 얘기입니까? 만들어졌단 얘기입니까? 이런 표현할 때 쓰는 게 수동태라고 했습니다. 자, 0단계 하면 my purse가 내 지갑이니까 어떤 누가 뭐 했다? 내 지갑을 뭐 했던 훔쳤던 사람이 남자가 잡혔다. 누구에 의해서? 용감한 젊은 남자에 의해서. 뭐 끊어읽기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절은 이 부분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 분리. 'The man was caught by a brave young man and he stole my purse.'
영단계 그 남자는 용감한 젊은 남자에게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지갑을 훔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 명? 몇 명 나와요? 두 명 나오죠. 여기에 히히는, 여기에 히는 누구 대신 왔어? 더맨 대신 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도둑놈이 용감한 또 다른 남자에 의해서 뭐 당했다? 코트 당했다. 붙잡힘 당했다. 라고 수동태로 표현해 왔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여기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예요? 관계사 저를 찾아서 밑줄 꾸라는 건 답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선생님 수업 방식에서 어느 부분에 대한 밑줄 꾸는 문제? 이 부분을 보고 뭐라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계사 절. 절에만 버전으로는 어떤 시 덩어리. 됐습니까? 이걸 그동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바로 뭐다? 관계사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사 절이 관계부사로서 관계부사로서 시작되고 있으면 관계부사절이라고 할 거고, 관계부사가 아니고 관계대명사로서 형성되어 있으면 관계대명사절이라고 부르겠죠. 어쨌든 다 관계사절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굳이 뭐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진 않습니다. 관계사절이라고 불러요 그냥. 됐습니까? 오케이. 잘 따라오고 있죠? 됐습니까? 정신 안드로메다로 안 보내고 있죠? 눈만 보면 선생님이 압니다. 정신이 여기에 있는지 안드로메다에 있는지. The child who is lying on the bed is my little brother. 뭐 얘가 뭐 하다도 되고 뭐 하다도 되는데 여기서는 뭐 하다겠죠, 뻔하게. 됐습니까? 할까 말까? 하면 뭔데? 아니. He is my little brother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초간단 버전은 뭐다? He is my little brother. 이 문장이 He is my little brother 라는 것은 여기서 시작했죠. 끝이 어디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누가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누가 뭐래요? 영단계. 침대 위에 누워있는 중인 그 아이는 나의 남동생이다. He is my little brother 였습니다. 아, 이렇게 길어봤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계사절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난 부분에 밑줄 끄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지? Who, that, 생략은? 그렇죠. is까지 포함하면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The child lying on the bed is my little brother. 그리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2학기 때 여러분들 시험 범위야. 너는 1학기 때 시험 범위고 기말고사 시험 범위고.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뭐 제 문법 제목이 뭐가 될 예정이냐? 얘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뭔데? 현재 문사죠. 그래서 문법 제목이 뭐가 될 예정이냐? 니들 2학기 때 시험 범위, 너 1학기 때 시험 범위. 분사의 명사수식이라고 합니다. 분사의 명사수식. 됐습니까? 오케이. 침대 위에 누워있는 중인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전달되니까 굳이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무슨격이니까 조심해야 될 사항이 바로 얘의 형태죠. 오케이. 앞만 길어봤자 he나 she죠. 그러면 여기에는 is나 was랑 같이 놓을 텐데 시제가 현재 시제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동작을 언제 하고 있어? 현재 하고 있죠. 현재 그 행동을 진행 중이죠. 그래서 여기에 is가 와줘야 된다. 여기에 are라든지 was라든지 이런 게 오면 어색할 수도 있겠. 아, are가 오면 아예 틀리는 거고요. was가 올 수도 있긴 하겠죠. 아까 전에 누워 있는 중이었으면 여기 was가 올 수 있는데 지금 누워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3번 문장을 완성하랍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이걸 조합해서 0단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조합해서 0단계를 하는데 시작이 이런 걸로 시작했어. 그러면 선생님이 얘만 보고도 일단 알 수 있는 몇 가지, 세 가지 정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첫 번째 정보 뭐? 말하는 사람의 해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된다?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언제 있다, 현재 있다, 하나가 있다, 여럿이 있다. 그래서 there are만 보고 알 수 있는 세 가지 경보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현재 있는 거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여러 개가 현재 있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다. 그럼 0단계 다 완성해 주세요. 0단계를 하라니까요. 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There are some boys who are playing baseball. There are some boys who are playing baseball. 됐습니까? 오케이. 1번이야, 2번이야. 야구하는 것이야, 야구하는 중이니야. 그렇죠. 야구하는 중에 있는 무슨 시덩어리? 어떤 시덩어리죠? 아니나 다를까? 뭐 플러스 뭐가 보여?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보이니까 이 문장 뭐라고 표현해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문법의 제목은 뭐라고요? 분사의 명사 수식. 됐습니까? 야구를 하는 중인이라는 말은 한 단어로 구성되는 게 아니고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니까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간다라는 거.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that밖에 없다. 됐습니까? That are playing baseball. 됐습니까? 자, 뭐뭐뭐 is my friend랍니다. 됐습니까? 0단계 해볼까요? 됐습니까? 그들에게 말을 걸고 있는 그 남자는 나의 친구다. 이게 0단계죠. 됐습니까? 할까 말까? 하면 뭔데요? He is my friend인 거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He is my friend. 됐습니까? 그럼 얘를 슬슬 지우고 만들기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뭐? The man who is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그래서 초간단 버전이 He is my friend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talking to them의 뜻이 뭐다? talking to them의 해석은 뭐다?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이죠. 그래서 얘 한꺼번에 생략할 수가 있다. The man talking to them is my friend 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주격 플러스 be 동사가 또 나왔고 뒤에는 분사가 남았죠.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중인이라는 1번이냐 이 ing가 1번이냐 2번이냐고 많이 물어봤죠 그동안. 그쵸? 그래서 말하는 중인이니까 어떤 시 덩어리니까 한꺼번에 생략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녀석 제발 좀 잘 보라고요. 됐습니까? 주격관계사의 특징, 형태적 특징 뒤에 동사가 나올 텐데 암만 길어봤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제 좀 챙기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is가 올 수밖에 없다. 뭐뭐와 very strong. 그러면 0단계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강하다 이 말이죠. 딱 우리말을 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초간단 버전 영어로 초간단 버전 They are very strong. 이 문장이죠. 그 사람들 엄청 강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시키는 대로 만들어주면 The people live on the island are very strong. The people who live on the island are very strong. 그래서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가 the island
is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짓 많이 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이걸 is 하지 말라고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초간단 버전이 뭐다? They are very strong인 거지. It is very strong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섬이 강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The people are very strong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는 당연히 The island is가 자연스럽더라도 The island가 주어가 아닙니다. The people이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격관계사 특히 이런 것 주격관계대명사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의 형태가 올바르냐라는 거.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법 시험에서 뭐 여러 가지 출제 유형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시험에서 문법 출제되는 유형 중에 동사의 형태가 올바르냐 라는 거. 이 자리에 혹시 ing 올 자리 아니야? 혹시 이 자리에 pp형 와야 될 자리 아니야? 이 자리에 혹시 does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 did 들어가 있는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to do 혹시 이 자리에 to do의 형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동사의 형태는 변화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지하게 많죠. do가 들어있는 경우, does가 들어있는 경우, did가 들어있는 경우, done이 들어가 있는 경우, ing가 되는 경우, to do가 되는 경우, to have pp가 되는 경우, have pp가 돼야 되는 경우, has pp가 돼야 되는 경우 엄청나게 변화무쌍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무지하게 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하나씩 하나씩 지금 그 단계가 될 때까지 하나씩 하나씩 왜 동사가 여기에 왜 live인지 왜 earn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요거 요렇게 해갖고 뭐도 되느냐. 자, 이 부분의 뜻이 섬에 살고 있는이 되면 되죠. 이 부분의 의미가 섬에 살고 있는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을까? 그렇죠. The people living on the island are very strong 이라고 표현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고 이렇게 하면 문법 제목이 바뀐다 했죠. 바뀐 제목은 뭐? 분사의 명사수식 됐습니까? 어쨌든 이 녀석은 바꿔 쓸 수 있는 건 대시고 생략은 불가능하다 란 말이 이 녀석이 두 문장 분리될 때 they도 될 수 있고 there도 될 수 있고 them도 될 수 있는데 뭐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셋 중에 they가 된다는 얘기죠. 두 문장 분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they도 될 수 있고 them도 될 수 있고 there도 될 수 있는데 they가 된단 말은 이 녀석이 바로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됐습니까? 예, 해석을 합니다. 뭐 뻔한 거죠. There are many people who won't meet you.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 알 수 있는 거. 많은 사람들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너를 만나기를 원하는 됐습니까? 뭐 해석은 뭐 우리말스럽게 쓰면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 영어스럽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떤 너를 만나는 것을 원하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any people이 모두 될 수 두 문장 분리하면 they, their, them 중에서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니까 They want to meet you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 이 후가 뭐랑 뭐로 쪼개진다. and하고 주격인 they로 쪼개지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주격관계사라 부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that이 있다. 생략 불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people who play sports need lots of water. 오케이. 그래서 하면 뭐? 데이니드 라츠 오브 워터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데이니드 라츠 오브 워터 선생님이 한 이유는 얘가 여기서 시작했죠. 어디서 끝나? 여기서 끝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데이니드 라츠 오브 워터고 데이니드 라츠 오브 워터의 해석을 쓰면 뭐 그들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가 되고 그들 지우고 이제 여기다가 사람들 쓰면 되겠네. 사람들은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말은 절대로 뒤에서 하는 일이 없어. 됐습니까? 여기다 쓰면 되겠네. 뭐라고 쓸래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초간단 버전이 그들은 많은 물이 필요해. They need lots of water. 자, 이 부분의 뜻이 뭐가 되면 되니까 어쨌든 운동을 하는이 되면 되죠. 그쵸? 운동을 하는 who play sports도 운동하는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방법 뭐가 있다? People playing sports need lots of water.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의미가 전달이 가능하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 59 제목은 뭐니까? 관계사 이번에 뭐다? 후스죠. 그러니까 다른 제목을 쓰자면 여기다 관로하고 뭐라고 다른 제목 쭉 붙여줄래?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우리가 문제 풀기 전에 이제 쭉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소유격 관계대명사 하면 뭐 후스가 있었는데 그렇죠? 뭐부터 얘기할까? 뭐 예를 들어서 더 맨이 여기 있다. 더맨을 꾸며주는 말이 뭐뭐뭐 있다. 뭐 요 앞에 뭐 문장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뒤로 문장이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데 뭐 이 뒤로 The man is very rich. 됐습니까? 그 남자 엄청 부자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두 문장 분리했을 때 The man이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는데 he도 될 수 있고 his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셋 중에 뭐가 되는 경우에 대한 얘기다. his가 되는 경우다. and his 뭐 할까? 뭐 이러면 무엇이 낫겠네. The man is very rich, but his house is very old. 이런 문장을 하나로 합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and하고 his가 뭐로 바뀔 예정이고 whose로 바뀔 예정이고 이 녀석이 여기에 쏙 들어가면 The man whose house is very old is very rich. 됐습니까? 집이 매우 낡은 그 남자는 사실은 엄청 부자다. 됐습니까? 이런 문장 만드는 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고 그럼 소유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동사 나오니까 제발 동사의 형태가 do가 들어간 게 맞냐 did가 들어간 게 맞냐 does가 들어간 게 맞냐 제발 좀 따져라. 비동사라면 am, is, are 중에 적절한 거 제발 선행사 쳐다보고 좀 제대로 골라라. 맞습니까?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이었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뭐? 뒤에 명사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house가 있는 거죠. This is my 라고 얘기 안 하죠. This is my house. This is my book. 이런 식으로 돼야지 문장이 제대로 완성되는 거지. This is my 라고 하는 문장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볼까? 'The man is very rich and I know his name.'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영단계 하면 그 남자는 매우 부유하다. 그리고 나는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 오케이, 그럼 반복된 건 'The man'하고 'his'죠. 됐습니까? 그럼 합쳐진 문장은 어떻게 되겠다? The man
woman whose name I know is very rich라고요. 내가 이름을 알고 있는 그 남자는 매우 부유하다. 오케이. 우리 문법책에 이런 식으로 소유격 관계사를 설명하고 있는 예문이 하나도 없어서 내가 자꾸 이런 거 일부러 이런 거 만들어서 여러분들 제대로 만드는지 몇 번째 보여주고 있어. 내 수업 기준으로 해서 네 번째 보여주고 있어.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반복된 거 도맨하고 히스가 반복됐네. 그러면 얘가 소유격이니까 후스가 돼야 되겠네 해놓고 후스만 앞으로 데리고 가는지 후스맨을 같이 앞으로 데리고 가는지 내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됐습니까? 그게 소유격 관계 대명사 뒤에 뭐가 붙어 있어야지 정상이다. 명사가 붙어 있어야지 정상이다. 됐습니까? 이제 좀 이따 이 비슷한 거 하면 준비되죠? 그러면 됐습니까? 마음속으로 다 이해했죠? 내가 가르쳐준 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두 문장은 후스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는 요구사항이네요. 됐습니까? Okay. He had a date with a girl. Her name is Amy. 0단계 그는 한 여자와 데이트가 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에이미다. 됐습니까? 1단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앞문장이 관계사절이야? 뒷문장이 관계사절이야? 네가 문장 속에 포함될 예정이다. 됐습니까? 그럼 뭐 찾기? 반복된 건 뭐? A girl과 her. 그럼 선행사가 얘니까 얘도 표시를 잘 해놔야 되겠죠. 얘가 얘 뒤에다가 주차시켜야 된다. 간단하네요. 됐습니까? 한 문장 만든 버전 뭐다? With a girl whose name is Amy. 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 뜻이라고요. 됐습니까? He had a date with a girl whose name is Am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He is a singer. His voice sounds very sweet. 0단계 맞습니까? 뭐하니 지우야? 졸고 있니? 오케이, 1단계 목소리가 매우 달콤해 들리는 달콤한 목소리 뭐 영어스럽게 뭐 해석할 수밖에 없네. 어색해서 그럼 반복된 거 he랑 a singer랑 his가 반복되고 있고요. 보니까 관계사절로 바뀌는 건 소유격이 들어있는 녀석이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소유격 관계사 하고 있는데 그럼 얘가 뭐로 바뀌겠다. 일단 우리가 근데 선행사 둘 중에 하나만 선행사로 해야 되겠고 나머지 하나는 선행사로 아닌 걸로 봐줘야 되겠죠. 봤더니 뭐라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가수? 목소리가 달콤하게 들리는 가수 했으니까 선행사는 he다, a singer다? 넌 눈치만 보지 말고 대답을 해. 됐습니까? 눈치만 보고 있니?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주차할 곳을 표시한 거예요. 저기 자, 제 뒤에다가 주차하자. 됐습니까? 그래서 한 문장 만든 버전은 뭐다? He is a singer whose voice sounds very sweet. 그는 목소리가 매우 달콤하게 들리는 가수입니다. 됐습니까? 이즈 싱어 I think his voice very sweet. 됐습니까? 네. 준비 됐다 그랬잖아 니들이. 네. 됐죠? 0단계 그는 가수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단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네가 관계사절이 될 거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선행사와 반복된 녀석이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뭐로 바꾸고? 후스로 바꾸고.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얘가 혼자 가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소유격 관계사의 형태적 특징은 소유격 뒤에 뭐가 와줘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he is a singer whose voice I think very sweet. 됐습니까? 오케이. 1, 2, 3, 4, 5. 5-2조. 그렇죠? 5-2조. So, his voice is very sweet. 됐습니까? 그래서 5-2였죠. 됐습니까? make a 어떤하고 똑같이 think a 어떤. a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a를 어떤 상태로 만든다는 make a 어떤이었고요. a가 어떻다고 생각한다. think a 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를 한 문장 만든 게 뭐라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내가 이런 예문을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내가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대로 잘 하시는지 보고 싶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까지밖에 타이핑이 안 돼 있네. I saw a cat, its eyes were blue. 0단계 오케이. 1단계 나는 이 모양을 다짜 떨어지는 게 얘니까 네가 뭐가 될 운명이다. 관계사 절이 될 운명이다. 그래서 야 네가 꾸미러 간대. 너의 문장 부호는 더 이상 필요 없어. 오케이. 반복된 거 a cat, it. 그래서 뭐 whose. 됐습니까? 그러면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 안에서 제일 앞에 있는지 봤고 뒤에 명사 있는지 봤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Cat whose eyes were blue. 됐습니까?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게 해서 골라 관계대명사와 함께 써라. 오케이. The Little Prince. 뭐 우리말로도 번역돼 있죠. 그렇죠? 우리말 제목은 뭐예요? 그렇죠? 어린 왕자죠. 다들 읽어봤죠? 안 읽어봤어? 설마? 뭐하냐? 이거 이 좋은 책을 안 읽고 누가 쓴 책이야? 누가 쓴 책이야?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쓴 책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놀라워? 어린 왕자 정도는 좀 읽어라 이 똥개들아. 그거 네가 읽은 거 중에서 제일 감명 깊은 거 뭐? 뭐라고? 산소나무 아래에서? 아 산사나무 아래에서? 어떤 점이 감명 깊었나요? 그냥 재밌었다. 너는? 개미 누가 썼는데?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베르베르가 썼죠.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썼죠. 어? 뭐 어떤 점이 감명 깊었나요? 그냥 감명 깊었다고? 그냥 감명 깊은 게 도대체 뭔데? 자, 참 그나저나 내가 뭐 여기에 한마디 하고 갈 것 같지 않냐 이거? 응? 이 문장에서 뭐 한마디 할 것 같지 않냐? 뭐 때문에 내가 한마디를 더 한다? 얘 때문에 뭔가 한마디 더 하겠죠? 그렇잖아. 맞죠 얘? 안 그래요? 딴 거는 뭐 얘건 딴 거는 뭐 싱어였었고요. 그 다음에 거리였고요. 뭐 이래요. 그쵸? 그쵸. 근데 얘는 어캣이니까 내가 한마디 더 할 거 아니야. 뭔 말 하는데 내가. 얘 자식 이 자리에 모두 대신 쓸 수 있다? Of which eyes were blue 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거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요. 그러면 왜 of which가 되는지 증명해 주세요. 두 문장 분량 뭐다? I saw a cat and the eyes of the cat were blue. The eyes of the cat이 뭔 뜻이야? The eyes of the cat. 고양이의 눈이 어땠었다? 파랬었다.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반복된 건 뭐야? A cat하고 the cat이죠. 그러면 합칠 거니까 얘 필요 없고 문장 부호 없어지고 얘가 뭐로 바뀐다? 위치로 바뀌겠죠. 됐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왜? 앞에 전치사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로 간다? 일로 갑니다. 자, 일로 가는데 얘가 없어지죠. 그쵸? 얘가 왜 없어지느냐? My the books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죠. 이게 소유의 표현이 나타나면 뭐가 사라진다? 여러분들이 관사라고 불렀던 녀석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I saw a cat of which eyes were blue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양이의 눈이 뭐라고요? 아니 영어로 표현해라 뭐라고. 고양이의 눈 The eyes of the cat 이라고요. 됐습니까? 그 집의 창문들은 The windows of the house고요.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서 of which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알맞은 관계사와 함께 써라. 오케이, 그래서 I'm looking for a book whose title is The Little Prince 하면 되겠죠. I'm looking for a book whose title is The Little Prince. 됐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 0단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문장 분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Dave whose dog is 아이고야 sick looks so sa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얘들 지금 형광벤치라는 애들 공통점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쳐다봐라 얘 쳐다봐라 얘 쳐다봐라 하겠죠. 됐습니까? 뭐 준비들은 되고 있죠. 오케이, 3번은 I have a bicycle whose seat is blue. seat는 동사로도 쓰일 수 있고 명사로도 쓰일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0단계 I'm looking for a book whose title is The Little Prince. 나는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어떤 무엇을 제목이 어린 왕자인 책을 됐습니까? 난 제목이 어린 왕자인 책을 찾고 있어요. I'm looking for a book whose title is The Little Prince. 그 다음에 이번 문장 0단계 하면 개가 아픈 데이비드는 어때 보인다? 매우 슬퍼 보인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난 자전거 갖고 있죠.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어떤 자전거? 안장이 파란색인. 됐습니까? 그래서 seat의 명사로서의 뜻이 여기 있죠. 안장 또는 뭐 좌석 앉는 자리를 좌석이라 그러죠.
동서로서의 뜻은? 아, 그래요? 그럼 얘는 이제 실직이네. 앉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앉으세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수도 있고 sit down here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it yourself here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둘 다 하고 싶은 말은 다 여기 앉으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yourself, 오 이거 뭐 나왔다,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이거 하겠죠. 그쵸? 강조적이냐 제기적이냐 이 말이죠. 이거 강조적이에요 제기적이에요? 제기죠. 앉히라고 한 거야. 누구를 앉혀라? 네 자신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it와 sit은 다른 뜻이라는 거. 그러면 이 sit는 hurt 같은 녀석이에요? hurt랑은 좀 다른 녀석이에요? 다른 녀석이죠. hurt는 때리는 것도 hurt고 맞는 것도 hurt라고 그랬죠. 아프다도 hurt고 아프게 만들다도 hurt라고 그랬어. 근데 얘는 엄격하게 구분해서 쓴다고요. 얘는 앉다고요. 앉다라는 말 뒤에 덧붙일 수 있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밖에 안 남는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밖에 안 남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몇 형식이다? 1형식이라고요. 하지만 얘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는 뭐다? 3형식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얘기를 할 거니까 내가 그냥 지금 당장 알아두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서서히 알아두세요. 이런 녀석을 보고 자동사라고 합니다. 이런 녀석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타동사라고 한다고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녀석, 이런 애들을 타동사라고 한다. 그러면 visit은 어느 쪽이지? visit 타동사인 거죠. 그렇죠? go는 이런 녀석이라고요. 됐습니까? go 뒤에 기껏해야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죠. 간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왜. 방문한다 뒤에는 무엇을 집어넣을 수 있죠. 가만 보니까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전치사 없이 가질 수 있는 애들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타동사라고 부른대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동사 타동사 구분은 그래도 언제까지는 돼야 될까?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시라고요. 됐습니까? 중학교 선생님들은 자동사 타동사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자동사다 타동사다 이런 소리를 하시니깐요. 제가 하는 수업 중에 여러 가지 중에서 꼭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문법적인 용어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일본 놈들이 다 이런 거 이름 지어가지고. 그다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아 참. 그래서 여기에 위에 보기에다가 이렇게 색깔 칠해놨는데 얘들의 공통점은 다 뭐? 그렇죠. 그래서 whose title이 만들어지고 있고 whose dog이 만들어지고 있고 whose seat가 만들어지고 있죠. 목적, 아니 소유격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명사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요거 셋 보면 둘이 한 편이고 한 놈 혼자만 왕따죠. 누구랑 한 편이야? 몇 번 몇 번이 한 편이야? 1번하고 3번이 한 편이죠. 그렇죠. 동훈아 왜 1번 3번은 한 편이니? 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수업에 좀 있으라고요. 여긴 어디 난 누구 어? 그래서 1번 어떻게 더 표현이 가능하다? For a book of which title is The Little Prince. 얘 대신에 of which가 가능하단 말이죠. 3번도 마찬가지 I have a bicycle of which seat is blue가 가능하다. 왜 그렇다?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라는 문제의 접근 방법은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될까? 0단계가 돼야 되겠지 뭐. 아닌가요? 됐습니까?
아 잠깐만. 아 편하게 딱 되는 게 있었는데. 됐다. 자 그럼 3번에 1번 0단계 해보겠습니다. 소녀를 안 돼요. 나는 여자 형제가 유명한 화가인 그 여자를 안다.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누가 다? I know the girl. 시작했어. Who's? 그렇죠. 소유격 뒤에 sister가 오고 있죠. 명사. Is a famous painter. 아이는 the girl whose sister is a famous painter.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 Girl and and her sister is a famous painter. 됐습니까? 오케이. 왜 잘 봐놨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게 이렇게 덩어리 이루고 있는 거 잘 봐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녀석 I want the room 블라블라인데요. 뭐 일단 나는 원한다네요. 뭐라 그러고 여기다 뭐라고 쓸래? 그렇죠. 나는 벽이 분홍색인 그 방을 원한다. 누가 다 I가 want 한다. What? A room. Room, room인데 어떤? Whose walls are pink? 됐습니까? I want a room whose walls are pink. Okay, whose walls? 잘 와있죠. 소유격 관계사 뒤에 명사 잘 했고요. 이 녀석의 특징을 잘 분석해뒀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3번 0단계 학생이 뭐야? 오케이, 여기다가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어떤 학생? 이름이 피터. 됐습니까? 이름이 피터인 학생이 있나요? 를 영어로 표현하면 오케이, 물음표 맞춤표? 어디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주절이 is there 하고 있죠. Is there a student whose name is Peter? 됐습니까? 오케이 쳐다봐놨죠. 그래서 이번에 한 편은 누구누구? 이번에 한 편 몇 번과 몇 번의 한 편입니까? 1번, 3번. 1번과 3번의 한 편이죠. 그렇죠. 1번, 3번의 한 편 이유는 선행사가 사람이죠. 그러면 2번만 다른 표현 방법 뭐가 가능하다? I want 부터 읽어볼까요? I want a room walls are pink.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위치는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얘는 안 된다. 왜 안 된다? 관계사 that 앞에 전치사 쓰지 않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버전일 때 두 문장 분리. 오케이, okay, it은 뭐 대신 왔어? The room 대신 왔죠. 됐습니까? I want the room and the walls of it are pink. 됐습니까? 오, 이 자리에 is 써야죠, 선생님. It are가 말이 됩니까? 웃기고 있네. 초간단 버전. They are pink. 그것들이 분홍색인 거죠. 방이 분홍색인, 방이 분홍색이래요? 벽이 분홍색이래요? 어? 얘가 주인공이죠. 문장의 주 얘는 뭐 해줄 뿐 of the room은 뭐 할 뿐 꾸며주고 있을 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밑줄 친 부분을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그 누가 다 He wants what? A car. 카는 칸데 어떤? 오케이. 지붕이 뭐 되어질 수 있는? 열려질 수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몇 번째 녀석이 이게? 그렇죠. 오픈의 뜻은 열다죠. 그러면 세 번째 녀석이면 뜻이 뭐다? 오케이. 여는 것을 당하는. 우리말 쓸게 하면 열려지는이겠죠. 열려지는 오픈드. 열려진다. 비 오픈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하면 열려지는이 열려진다 되겠죠. 그 앞에 조동사 can이 있으니까 열려질 수 있는 지붕이 열릴 수 있는 차를 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A car. 쳐다봐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ring me the bag whose color is gold. 그래서 뭐 해달라? 갖다 달랍니다. wh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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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what? the bag은 bag인데 어떤? 색깔이 금색인 나에게 색깔이 금색인 그 가방 좀 갖다 주세요. Bring me the bag whose color is gold.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She has a cat whose fur is white. 그녀가 갖고 있네요. 뭘 갖고 있어요? 고양이 갖고 있죠. 고양이 고양인데 어떤 고양이 털이 하얀색인 됐습니까? 털이 하얀색인 고양이를 갖고 있다. 앙골라 고양인가? 뭐 그럴 수 있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쳐다봤죠. 그래서 한편인 녀석은 셋 다죠. 그래서 he wants a car of which roof can be opened, of which color is gold, of which fur is whi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whom이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제목은 관로하고 이거 쓰고 있죠. 그쵸? 또 다른 제목은 뭐다? 얘는 다른 제목 쓸게 없죠. 얘는 확실히 뭐밖에 안 된다. 목적. 근데 뭐 선생님이 지금 50%밖에 안 쓰는 거죠. 목적격 관계사인데 이 앞에 무슨 말을 좀 더 써야 되겠죠? 뭐를 좀 더 쓸래?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죠? 맨날 가다가 이상한 길 가는 애 있다니까? 시작은 창대하나 그 끝은 항상 이상한 길로 빠져든다. 그러니까 whom을 쓰는 경우는 지금 의문사 whom이 아닙니다. 관계사 whom만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관계사 whom은 선행사와 사람이며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목적격 관계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주어동사가 올 거다. 그렇죠? 그래서 whom 플러스 이렇다. 또 누누이 얘기하는 거. 그래 좀비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비를 하도 조심하니까 저 반대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 선생님들이 좀비를 하도 조심하니까 반대로 문제를 다르게 내는 경우도 있어. 봐, 지우 벌써 궁금해하는 표정이잖아. 그게 무슨 말이지? 뭐 어떻게 한단 말이지? 보여줄게요, 좀 이따가. 됐습니까? 어쨌든 관계대명사로서 whom이 있는 경우에 좀비가 나타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관계사는 두 문장 분리하면 뭐 플러스 뭐가 된다고 했더라? 주로 플러스 뭔가 대명사로 뽀개지죠. 그렇죠? 됐습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또 낼 수도 있어요. 이걸 응용해서. 됐습니까? 그 말은 관계사로 표현할 녀석을 관계사 말고 뭐를 사용했을 경우 접속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되살아나야 된다고요. 얘가. 됐습니까?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 후나 whom을 사용해서 뭐 한 문장으로 써라. 뭐 아 참 좀 더 얘기하면 이제 뭐 이 경우가 선택지가 제일 많다는 것도 세 번째 주의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 선택지가 제일 많으니까 선행사가 사람이고 격이 목적격인 관계되면서 whom 대신 쓸 수 있는 게 who, whom, that, 생략 네 가지 선택지가 모두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whom 대신에 who나 whom이나 that이나 생략의 선택지가 가능해진다. 됐습니까? 이번 시험 문제, 시험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들어간다니까 다 머릿속에 잘 넣고 있죠. 한숨 그만 쉬시고요. 관계사 얼마 안 남았어. 지훈은 그게 제일 궁금해. 네가 잘할 때까지. 영원히 안 끝납니까? 아, 관계사 난 포기. 저 포기는 김장할 때나 쓰시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1번 문제 유형은 비슷한 게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후스일 때도 두 문장 한 문장 하라고 했고 후일 때도 두 문장 한 문장 하라고 했고 훔일 때도 두 문장 한 문장 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I won't forget the people I met them during my trip. 오케이. 0단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나는 만났다. 그들을 나의 여행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1단계 나는 내가 여행 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절이 될 녀석은 당연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찾기? The people, them 찾기. 됐습니까? 그래서 them 대신에 뭐가 오고? whom이 오고.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여기에 얘가 이동하는 게 주격관계대명사일 때랑 또는 소유격관계대명사일 때랑 차이점이죠. 주격관계대명사일 때는 위치가 안 바뀌죠. 근데 얘는 이 녀석이 앞으로 가서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다? With the people whom I met during my trip. 됐습니까? 그래서 3일 동안 for 3 days 나의 여행 동안 during my trip 내가 잠자는 중인 동안 while I am sleeping 동안 3종 세트 아시죠? 됐습니까? 지금은 어떤 것 동안입니까? during 쓰고요.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오케이. 그래서 동원이는 다 아니까 입국 다물고 있었죠? 그쵸? 지난 여름 동안 지난 여름 동안 summer. 오케이. 그 다음에 잘했어요. 얘가 있고 없고 완전 달라지죠. 그렇죠? 그렇잖아 성모야. 어? 맞지? 그렇잖아. 네가 해석해 좀 이따가. 됐습니까? The one one left for France. You wanted to meet her. 0단계 성모.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셀프 딱밤 때리라고요. 오케이. 그 여자는 프랑스로 떠났다. 네가 그녀를 만나기를 원했었다. 됐습니까? 1단계 네가 만나고 싶어 했던 여자는 프랑스로 떠났다. 그래서 the woman, her. 그래서 얘가 뭐로 될 예정이고 whom이 될 예정이고 위치 이동하면 여기로 갈 거고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어떻게 된다? The woman whom you wanted to meet left for France. The woman whom you wanted to meet left for France. 또 써드려야 돼요. 그 여자, the woman은 woman인데 어떤 the woman whom you wanted to meet 뭐 해버렸다? She left for France 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하면 she left for France가 되는 버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the man she wants to marry him. 저 얘 보니까 뭐 얘도 생각나고 뭐 얘도 생각나고 그렇잖아. 얘도 생각나고 안 그래요? 응? 뭐 이 반대쪽에 있는 애는 얘랑 비교할 거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뭐 A로 시작하는 것도 생각나면 좋고 그쵸?
맞지? 형무야. 오케이. 0단계 그는 그 남자다. 그녀는 그와 결혼하기를 원한다. 오케이. 1단계 그는 그녀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자다. 됐습니까? 그래서 he, the man, him이지만 우리 해석이 그녀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그다입니까? 그녀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자다였습니까? 결혼하기를 원하는 남자다였으니까 the man이 선행사고 그럼 이 녀석 whom 되고 위치 이동 일로 가고 좀비 때려잡아 놓으시고요. 한 문장 된 버전 뭐다? He's the one, she's the man whom she wants to marry. He's the man whom she wants to marry. He's the man whom she wants to marry. 그가 남자다. Man은 man인데 어떤 the man whom she wants to mar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라고요? Who, whom, that 그리고 뭐? 생략. 생략된 버전 읽어볼까요? He is the man she wants to marry. 이것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런 문장 아무 표시 이런 거 없어도 해석하실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그는 그녀가 결혼하고 싶어하는 남자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 가능하시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저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me. 한국을 방문하다. Visit Korea. 그 다음에 그 방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그 다음에 그 문제 프라블럼을 토론하다. Discuss the problem. 그 다음에 그 회의에 참가하다.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Marry with me 하면 안 된다. Marry me. Visit to Korea 하면 안 된다. Visit Korea.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다. Enter the room. Discuss about the problem 하면 안 된다. Discuss의 뜻이 그럼 뭐다? 뭐뭐에 대하여 토론하다. 내 안에 about 들어있다. Discuss the problem. Discuss about the problem이라고 하지 않는다. Attend at the meeting이라고 하지 않는다. Attend 뭐하다? 뭐뭐에 참석하다. 그냥 참석하다 하지 말고 뭐뭐에 참석하다라고 외웁시다. 왜 그래야 되지? 여기에 내 안에 at 같은 전치사의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치사 쓰지 마라. 그래서 얘들 제목이 뭐냐? 지금 했는 살펴본 얘들 제목이 뭐냐 하면 이제 고등학교 되면 일단 용어로 얘기해요. 라고 배운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타동사는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다고요?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고 전치사 도움 없이. 네? 그럼 반대되는 애도 있어요.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자동사 뭐 이러면서. 다른 말로 하면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안 쓰면 틀리는 거. 얘는 전치사를 쓰면 틀리는 애들이고요. 반대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외우는 거 졸라 짜증나죠. 맞잖아. 이거 다 어떻게 외워. 그치? 맞지 맞지. 그치 그치.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몇 번씩 얘기한다고. 최소한 8번씩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런 게 있고요. 예방도 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두 문장, 아 다음 문장을 두 문장으로, 이번 뽀개랍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오케이. 그럼 0단계 This is the lady whom I went there with. 오케이. 0단계 이 사람이 그 여자다. 뭐 lady 뜻은 뭐 숙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여자라면 되겠죠. 이 사람이 그 여자다. 여자는 여잔데 어떤 내가 거기에 같이 갔던. 됐습니까? 이분은 내가 거기 같이 갔던 레이디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 분리. This is the lady and I went there with. 자, 얘가 she도 될 수 있고 소유격의 her가 될 수도 있고 목적격의 her도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목적격 her가 돼야 되겠죠.
This is a lady and I went there with her. 이 부분이 그 분이 그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그녀와 함께 갔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가만 보면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를 안 듣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요. 다 알기 때문이죠. 그렇죠? 선생님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은 어떤 학생은 사람이고요. 어떤 학생은 개입니다. 그렇죠? 어떤 학생은 사람이고 어떤 학생은 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줄하고 계속 끌고 다녀야 되는 존재도 있고요. 그냥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얘기해도 알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목줄해야 돼요. 어? 매번마다 모든 행위 하나하나에 다 지적을 해야 됩니까? 거기 오줌 싸면 안 돼. 왼쪽으로 가야지. 어? 거기서 아,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달라들면 안 돼. 뭐 이건 다 해야 돼요. 할 때마다. 어? 사람은 어때? 어? 사람은?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살, 두 살 때 뭐 남의 물건 뭐 식당에 가갖고 뭐 남의 물건 막 만지고 뭐 아무거나 입에 집어넣고 뭐 이럴 때도 있죠. 그렇죠? 한 다섯 살이 돼도 그렇죠. 남의 물건 집고 아무거나 입에 넣고 이러죠. 어? 안 그러잖아. 어. 왜? 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치?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어떻게 알게 됐죠? 그렇지. 오, socialization 된 거죠. 그쵸. 사회가 됐으니까. 그쵸? 근데 보면 막 계속 지적해야 돼. 너 지금 뭐하니? 무슨 생각하니? 너 눈이 왜 상어 눈이니? 여긴 어디? 난 누구 왜 하고 있니? 예, 알겠습니다. He is the doctor whom I told you about. 0단계. 그는 그 의사다. 의사는 의사인데 어떤?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줬었던. 그러니까 그는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그 의사잖아. 잘생기고 돈도 잘 벌고 계약해서 한번 볼래?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발냄새가 지독해. 죽을 것 같아. 좀 consider meeting him 하죠. 괜찮아. 어? 뭐 하는지 모르다 지금. consider meeting him 하잖아. 그치? 그래서, 어. 고려해보다. 그래서 아빠 양말 들고 와갖고 코에 끼워가고 practice meeting him 하잖아. 됐습니까? 자, 그는 내가 너한테 얘기했었던 그 의사다. 그러면 그는 그 의사다. He's a doctor and 그렇죠. Told you about him.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그 문제가 없어. 여기에 her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이 자리에 he's a doctor whom I told you about him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whom이 아니고 만약에 뭐라면 whom이 아니고 만약에 뭐라면 and라면 He is the doctor and I told you about 힘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이때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관계사가 사라지고 접속사가 대신 왔죠. 그럼 관계사 자체가 접속사 플러스 뭐가 된다 했으니까 인칭대명사가 된다 했죠. 그러니까 접속사가 오면 인칭대명사가 되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도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 대비를 하는 거는 총 세 가지를 대비해야 돼. 크게 봤을 때 교과서, 그 다음에 부교재 하나 할 거야. 부교재,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변형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합니다. 니네 언니 맨날 그러고 있는 거야 요즘. 됐습니까? 본교재 달달달달 뭐 본문 외우고 있겠지. 부교재 시험 문제 이렇게 된다 했으니까 그거 보고 있겠지. 그냥 모의고사 치면 또 그거 가지고 EBS 보고 열심히 또 공부하겠지. 변형 문제 이렇게 나온다 이러면서. 그 중에서 이제 본문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교과서 본문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다음 중 틀린 문장을 해놓고 학교 선생님들이 은근슬쩍 얘를 end로 바꿔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힘이 되살아나야 되는데 달달달달 외운 애들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운 애들은 이게 whom이 end로 바뀐 줄도 모르고 여기에 and I told you about him 했는데 맞는 문장인데 그걸 또 틀렸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는 뭐 플러스 뭐가 될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인칭대명사가 될 수 있다고요. 그 인칭대명사가 지금처럼 목적격일 때 다시 되돌아가서 얘를 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후, 훔, 댓, 생략이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라. 0단계 팀이 그 머시맨입니다. 됐습니까? 머시맨은 머시맨인데 어떤 머시맨? 내가 싸웠던 머시맨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Team is the boy whom I fought with. 됐습니까? 오케이. Fought him이야? Fought with him이야? 해야 되니까 얘를 보고 뭐해 있네? 살아있네. 됐습니까? 얘가 따라갈 수 있죠? 어떤 식으로도 해도 상관없다. Team is the boy with whom I fought.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with whom이 됐을 때는 대신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표현 방법이 없다 그랬죠. 근데 얘가 다시 이 자리로 갔을 때는 그때는 다시 얘가 목적격이니까 who, whom, that 생략이 모두 가능해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 하면 뭐가 되고 She became an English teacher가 될 녀석이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됐습니까? 관계사들이 문장의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경우에 맨날 하는 게 초간단 버전이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뭐다? She became an English teacher. 이 문장의 간단한 해석은 그녀는 영어쌤이 됐답니다. 그러면 그녀,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네가 영어를 가르친 거야. 네가 가르침 받은 거야 지금. 그렇죠. 네가 영어를 가르쳤더니겠죠. 당연히. 지금 여기에 제목이 다른 제목이 관계대명사 whom의 다른 제목이 뭐라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여기에 the girl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she가 돼야 되는 거야? her가 돼야 되는 거야? her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 여자애는 교육을 받은 여자인가요? 교육을 한 여자인가요? 교육을 받은 여자애죠. her가 된다며. 그래서 the girl whom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you taught the girl whom you taught English became an English teacher.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영어를 가르쳤던 여자아이가 영어 선생님이 되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우는 수학 선생님 될 거니까 해당 상황이 왜? 아, 뭘로 바뀌었습니까? 의사로 바뀌었다. 화이팅! The girl whom you taught English became an English teac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You taught her English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you는 목적 형태, you의 형태는 주격일 때도 you고 목적격일 때도 you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문법 제목이 무슨 격 관계대명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the girl은 her 자리에 들어가야 되고 her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you는 여기에서 무슨 격이라, 무슨 어라야 된다? 주어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whom taught, 뭐 English, 뭐 you 있다고 whom taught you English 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너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그 여자아이가 영어 선생님이 되었다. 아이 하지 말자. 괜히 머리만 걱정하겠다.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I want to dance with the one whom I really love. 내가 원하네요. 뭘 원합니까? 그렇죠. 누군가와 함께 춤추는 걸 원하죠.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춤추기를 원합니다.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 자, 여기에 I의 성별은 남성으로 하겠, 아, 여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알겠죠? 아, 참, 그리고 저는 뭐 편견은 없지만, 됐습니까? 호모섹슈얼이 아니고 바이섹슈얼이라고 치겠습니다.
동성간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성간 결혼을 원한다고 하겠다고요. 됐습니까? 호모섹슈얼이 아니고 바이섹슈얼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된다? I want to dance with the one and I really love you. 내가 얘 말하는 사람이 여자라 그랬어. 왜 호모섹슈얼을 만드나? Him. 됐습니까? I want to dance with the one and I really love him. 두 문장 분리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one이 얘가 여자라 그랬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여자라 했으니까 이게 the man일 수가 있는 거죠. I really want dance with the man. 그러니까 he도 될 수 있고 him, his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는데 him이 되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격이라고 한다고요. 자, 우리 내가 모든 문제를 풀 때 끊임없이 계속하는 과정이 있어. 그래서 관계사는 설명도 길죠. 그러니까 니들이 또 지겨워하고 끊임없이 계속한 게 뭡니까? 두 문장, 그것도 했지만 두 문장 분리를 계속하고 있죠. 두 문장 분리를 왜 합니까? 두 문장 분리함으로써 선행사가 뭔지도 찾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무슨 격인지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s the man whom I have been looking for. 자, 요렇게 생긴 거 요거 반갑네요. 요렇게 생긴 거 동사 부분이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게 무슨 시제일 거야? 아직 안 배운 시제인데요. 내가 안 배운 시제긴 한데 요렇게 무슨 시제라고 배웠고 요렇게 무슨 시제라고 배웠으니까 요거 합쳐서 무슨 시제라고 하면 되겠네. 요거 배웠잖아. 요 시제 배웠잖아 요거. 어, 그 다음에 요거 요 시제도 배웠잖아. 근데 진행형이요? 앞에 있는 거 먼저 얘기할 것 같아? 뒤에 있는 거 먼저 얘기한 것 같아? 할 것 같아? 앞에 있는 걸 당연히 못 얘기하겠지. 그래서 일단 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이걸 무슨 시제라고 불리는지는. 자, 그래서 해석을 했으니까 He's the man whom I have been looking for. Look for가 뭔 뜻인지는 알죠? 그렇죠? 그럼 해석하면 그는 그 남자다. 어떤 내가 그렇죠? 내가 찾고 있는 그 남자다. 그는 내가 찾고 있는 그 남자야. 언제부터 언제까지 찾고 있는 남자인 것 같아? 미래까지 갑니까? 요 느낌 있죠? 요 느낌은 뭐 플러스 요거 플러스 요건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를 보고 이 시제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현재 완료. 어휴, 똑똑하네.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찾아왔으면 지금 이 순간도 찾고 있는 중인.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찾아 헤맸으면 지금 이 순간도 찾고 있는 중인 그 남자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He's the man whom I have been looking for.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 He's the man and I have been looking for him. 이게 됐을 땐 이게 있어야 된다고요. 이걸로 바뀌었을 때는 있으면 좀비라고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예방 접종했다, 현재 완료 진행형,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해왔으면 지금 이 순간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한꺼번에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예. 모심 애들 한번 완전 지치게 만들어 볼까? 보이즈 have been playing soccer for 3 hours.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가다 부분이야. 누가다 부분. 어떤 느낌으로 얘기해? 그 남자애들이 축구를 언제 시작해서? 3시간 전에 시작해서 계속 축구를 해왔으며 지금 이 순간도 축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완료형은 계속 결과 중에? 그렇죠. 현재 완료 진행형은 계속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했으며 지금 이 순간도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죽을래? 하우롱 have the boys been playing soccer? 라고 물어보면 된다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한테 기초를 탄탄하게 닦아놨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관계되면서 위치입니다. 우리 먼저 뭐 정리를 좀 하고 가죠. 그렇죠? 땡땡땡이 뭐뭐 또는 인 경우가 일단 첫 번째 정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는 또는 이렇게 두 번째 정보죠. 그리고 뭐 요거일 때는 뭐 생략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그쵸? 아 참 이거 하나 치워야지. 그쵸? 맞잖아. 여기 세 개 쓸 때 눈치 못 챘어요? 뭐 또는 뭐 모두 가능하죠. 근데 그럼 여기 썼다가 지운 거는 뭐밖에 안 되죠. 그쵸?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먼저 뭐라고 쓸래? 그러면 가짜로 고쳐야 되네. 그쵸? 선행사가 사물 또는 사람 할 거야? 됐습니까? 선행사가 사물 또는 동물인 경우에 위치를 쓰고 뭐 또는 뭐 모두 가능하다. 그렇죠. 목적격 모두 가능하죠. 뭐는 안 돼? 소유격은 안 되죠. 그렇죠.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었더라?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인 경우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선택지가 몇 개 있었더라? 후스 또는 of which를 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주격인 경우에 생략 안 되는데 뒤에 비동사 오면 같이 생략될 거고 목적격인 경우에 생략이 가능할 거고 뭐 이런 정보도 알고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세 번째 정보가 남아있죠. 오케이. 대수로 교체 가능하죠. 단 어떤 경우는 안 돼. 여러분 원래는 두 개를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직 한 개만 배웠다 그랬어. 앞에 앞에 전치사가 있는 경우에는 of that 된다 했어 안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무슨 수학공식처럼 대답엔 전치사는 안 돼 이렇게 뭐는 넣어놓지 말라 그랬어. 관계대명사 대답해 전치사가 안 된다 그랬어 난 분명히. In that house. He lives in that house. 얼마든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는 저 집에 살고 있어요. 됐습니까? 대답해 전치사가 못 온다고 난 얘기한 적 없다. 나는 when 뒤에 will 못 온다고 얘기한 적 없다. 됐습니까? When will you go there? 돼 안 돼?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Can you tell me when you will go there? 돼 안 돼? 된다고요. When I was young. When you will arrive here, please call me는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나는 분명히 when 뒤에 will이 못 온다고 가르쳐준 적 없고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덩어리 속에 보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라 그랬고요. If도 무슨 뜻일 때 안 된다 그랬다. 만약 뭐뭐 한다면일 때 그때는 조건절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랬고 if가 무슨 뜻도 있다 그랬더라. 성모. 그렇죠. 저쪽이 전문이죠. 됐습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간접 의문문 할 때 배우게 될 거고요. 간접 의문문도 2학년 문법입니다. 너는 1학기 때 배울 거고요. 니들이 2학기 때 배울 거고요. 뭐 안 할래? 어? 안 할래? 나 간접 의문문 안 할 거야. 관계상 안 할 거야. 그렇죠. 뭐 선생님 저는 뭐 그냥 자영업이나 할래입니다. 서울대 가야 된다. 그럼 꼭 해야 되겠네. 학교 시험 잘 쳐야 되겠네. 서울대는 내신으로만 뽑잖아. 진짜요? 학력. 내신 성적. 수능으로 안 뽑아.
갑자기? 다른 것도 있어. 학교장 추천 뭐 이런 거. 왜 추천 못 받을 것 같아? 아까 교장 선생님한테 맨날 가서 막 청소 막 하고 막 계속 눈에 띄어봐. 어? 막 애들 막 무조건 막 도와주고 교장 선생님이 있는 데서 막. 딴 데서는 막 껌 씹고 침 뱉고 막 이러다가. 아니에요 그건? 자, 이 정도면 위치에 대해서 미리 선행은 아니고 미리 정리한 것 같고요. 자, 두 문장을 한 문장 하랍니다. 그래서 she has some shirts, they are too small for her. 0단계. 그녀는 셔츠 몇 개 갖고 있답니다. 그것들은 어떻다? 너무 작죠. 누구로선 그녀에게는. 아, 요거 재밌다, 요거. 뭐가 생겼던데. 됐습니까? 자, 어쨌든 0단계 했습니다. 그녀는 셔츠 몇 개가 있고 그것들은 그녀에게는 너무 작대. 너무 작대. 그래서 너무 작으니까 입을 수 있단 얘기야, 못 입겠단 말이야? 못 입는단 얘기죠. 됐습니까? 예, 요거 여기서 본 적 있잖아. 뭐 선생님이 요렇게 막 표시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2학년 때 문법이야. 1학년 때 했었고요. 눈 좀 그만 돌아가라 이 새끼야. 자, 그래서 1단계, 그녀는 가지고 있는데 뭘 갖고 있다? 그녀에게 너무 작은 셔츠 몇 개를 갖고 있다가 되겠죠. 야, 네가 꾸미러 간대. 반복된 거, 썸 셔츠, 데이 하는 순간. 네? 하는 순간 무슨 격 관계대명사 쓸 예정인지 생각해 두시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 대신에 위치가 오면 되겠죠.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되겠다? Shirts which are too small for her.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격이다? 주격이다. 주격이니까 뭐 조심하라고요? 얘 생김새 조심하라고요. 선행사가 some shirts니까 안만 길어봤자 day가 됐고 day랑 어울리는 형태로 잘 와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건 다른 문법인데요. 살짝. 됐습니까? 여기에 뭐를 더 쓸 수 있지? 여기에 뭐를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They are too small for her. To wear. 그렇지. 됐습니까? The shirts are too small for her to wear. She has some shirts which are too small for her to wear.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하기에 누구에게는 어떻다고요? 입기에 그녀에게는 너무 작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These are candies. 여기에는 틀렸습니다. 더를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더 쓰는, 여러분들 더를 쓰는 이유 총 몇 가지를 배우셨냐? 일곱 가지 이유를 배웠죠. 그 중에서 몇 번이냐? 오래간만에 한번 생각합시다. 그렇죠? 뭐 너할 날 뭐 생각 안 납니까? 뭐 쭉쭉쭉쭉 했습니까? 그렇죠. 한 두 개밖에 이제 기억 안 날 테니까. 많이 기억나면 한 세 개 기억 날 테니까. 여기밖에 생각 안 납니까? These are the candies. 지연 gave me them yesterday. 0단계 하면 이것들이 그 사탕이고요. 지연이가 나한테 그것들을 어제 줬답니다. 됐습니까? 1단계. 이것들은 지연이가 나에게 어제 주었던 사탕들이다. 됐습니까? 네가 관계사절을 한대. 선생님 반복된 거 더 캔디즈 댐. 됐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될 거고 위치가 될 거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한 문장 만든 버전은 뭐다? These are the candies which 지연 gave me yesterday. 됐습니까? These are the candies which 지연 gave me yesterday. 이것들은 지연이가 나에게 어제 줬던 사탕들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이런 화살표가 있고 얘는 이런 화살표가 없죠. 그렇죠? 게다가 여기 지우고 대신 위치가 원래 뭐였고 위치가 원래 뭐였는지만 봐도 벌써 보여요. 그래서 돈이 너한테 뭔가 물어볼 것 같잖아. 그렇지? 분위기가 선생님 하는 짓이 눈빛을 보니까. 그래서 둘 중에 생략할 수 있는 위치는 1번이다, 2번이다?
생략할 수 있는 거. 그렇죠. 당연히 2번 생략할 수 있겠죠. 뭐하니? 어? 그래서 These are the candies 지연 gave me yesterday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목적격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위치는, 여기에 있는 선택지는 세 가지. Which, that, 생략이고요. 됐습니까? 이 자리는 which, that, 생략이고요. 이 자리는 which 또는 that 인데, 어이구, 같이 생략은 가능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1번 문장 어떤 버전도 가능하다. She has some shirts too small for her to wear. 이것도 가능하다. Too small이 뭔 뜻이길래? 아, 그렇구나. 너무 작다야, 얘가? 왜 또 시, 뭐, 해피의 뜻이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나한테 멱살 한번 잡혀볼래? 어? 어? 그 멱살은 몇 살 때, 몇 학년 때 다 뗐어? 초딩 때 다 뗐어, 초딩 때. 어, 이거 무슨 씨야? 막 니들 막 전부 다 저 선생이 왜 저래? 막 이랬잖아. 뭐 행복하다나 행복하니나 그게 그거지 뭐 이런 생각 안 했어요? 어? 에이, 그게 그거지 뭐. 야, 니들 뜻 잘못 쓰면 내가 다 틀렸다 그런다? 선생님, 슬프다나 슬프니나 그게 그거 아니?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영어는 시 구분이 중요하고요. 무슨 시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자리가 달라지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좀 골라 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read this magazine which I have brought? Brought. 너 시키려고 그랬는데 왜 얘기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는지 없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ve you read? 너는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넌 읽어본 적 있냔 말이죠. 뭐를? 이 잡지를. 잡지는 잡지인데 어떤 잡지? 내가 가지고 왔었던. 됐습니까? 넌 내가 가져왔던 잡지 읽어본 적 있니? 여기도 그거네. 완료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죠. 됐습니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왔었던 이 잡지를 너는 읽어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있죠. Have you read this magazine which I brough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 Have you read this magazine? And I have brought it. 그래서 얘 무슨 격이다? 목적격이다. 여기다 집어넣었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의 선택지는 뭐? Which, that, 그 생략. Have you read this magazine I have brought? 됐습니까? 2번. Which is, this is an animal which 어쩌고저쩌고 a long neck. So, what is the name of the animal? 쥐라프겠죠 뭐. 됐습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스네이크일 수도 있을래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 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거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고. 그렇지? 스네이크는 뭐 기준이 있나요? 과학 잘할, 너 이런 거 관심 있잖아. 뭐 아는 거 없어요? 아, 그럼 밖에서는 구분이 힘들겠다. 그쵸? 밖에서는 구분이 힘들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 그런 방법이 있네. 해부학적인 방법이 있었네요. 식도까지는 넥이고, 나머지는 뭐, 앱더문이고, 이렇겠네요. 체스트고.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켜보면 어떤 문장이 되겠다? This is an animal which has a long ne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어떤 뭐다? 긴 목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다. 오케이, 두 문장 분리하면 뭐니까? This is an animal and it has a long neck 이니까 내가 이걸 두 문장 분리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격이니까, 주격이니까. 그래서 선택지는 which 또는 that.
생략은 불가하다. This is an animal that has a long neck. 그래서 얘 생긴 것 좀 잘 봐라.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it인데 it has겠냐, it have겠냐. 주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뒤에 동서 나오니까 생긴 거 좀 잘 살피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movie which they saw yesterday was moving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도훈아 그거 해줘. 눈치챘네요. 드디어.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딸 또 끌려오고 있습니다. 아, 나 가기 싫어 막 이러는데 그래도 막 억지로 데리고 아, 나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잘 따라오는 애들 데리고 가기도 힘든데 막 아, 나 안 갈 거야 막 이러는데 막 질질끌고 하고 있다니까. 어, 그래. 해줘. It was moving. The movie was moving이죠. 그 말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석하면 그들이 어제 봤던 그 영화는 감동적이었다.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어. 딱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move가 이동하다, 움직이다, 이사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그렇죠. 감동시키다 라는 뜻도 있고 감동시키다 라는 뜻을 똑같이 갖고 있는 애 누구도 있다? 그렇죠. 터치도 있다. The movie which they saw yesterday was touching. The movie가 감동을, 감각을 느끼게 하는 거야? 영화가 감각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ing형이 와야 된다고요. moved라든지 touch도 있다는 거 보면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건 이 녀석이죠. 이 녀석, 이 녀석. 그러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뭐니까? Was moving and they saw it yesterday. 니까 얘는 무슨 격이고 목적격이고 그래서 여기 선택지는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이제 좀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기분들이네요. 됐습니까? 안 그래요? 오케이. 관계상 공부 별거 아니라니까. 이 정도로 반복해 주는데. 됐습니까? 근데 이제 한 6개월, 아, 이제 한 2주 지나면 또 까먹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싹 없어지죠. 아유, 좋다. 8번이라 하는데. 다음 문장을 두 문장으로 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뭐 영단계 해보랍니다. He has what? Two horses. Horses는 horses인데 어떤? Which run very fast. 그는 매우 빠르게 달리는 말 두 마리를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라 했으니까 He has two horses and they run very fast. 그래서 선행사인 two horses가 they도 될 수 있고 they're도 될 수 있고 them도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됐으니까 they 됐으니까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얘는 뭐 주격이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대시고 뒤에 run 똑바로 생겼는지 보란 말이죠. 그래서 runs라든지 이런 건 올 수가 없다. 됐습니까? 여기에서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How many horses which run very fast does he have?' 라고 물어보면 되죠 뭐. 얼마나 몇 마리의 매우 빨리 달리는 말을 그는 가지고 있냐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본다고요? 'How many horses which run very fast does he have?' 그렇잖아. 뭐 볼 거 있습니까? 몇 마리의 매우 빨리 달리는 말을 그는 가지고 있냐. 뭐 됐고요. 너무 좀 아크로바틱하다 수업이. 약간 좀 낮출게요. 됐습니까? 너무 고개 하는 것 같다고. Okay, this is the ball. This is the dollhouse which I made last month. 이게 뭐다? 그 인형의 집이다. 인형의 집은 인형의 집인데 어떤 내가 지난달에 만들었던 이건 내가 지난달에 만들었던 인형의 집이야.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dollhouse and I made it last month.
있습니까? 그래서 요 자리에 왔죠. 생김새도 요런 거 있죠. 그래서 얘는 무슨 격이니까 목적격이니까 위치 that 생략. 얘 제발 여기에 it이 있을 때 좀비 좀 때려잡아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는 이번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해매. 그러니까 다음 중 틀린 문장 문법성의 파트에서 어떤 문장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좀비가 들어있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가 있단 말이야. 좀비 때려잡을 수 있겠죠? 좀비 때려잡아야 된다니까 이번엔. 지난번에는 동사 생긴 게 똑바로 제대로 생겼는지 살펴봤어야 됐잖아. 이번에는 좀비 때려잡으시라고요. 아, 관계사 더 안 나오냐고? 관계사 남았어. 소유격 아직 학교에서 안 했잖아.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at 아직 안 했잖아. 아직 더 왔어요? 그 다음에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 아직 안 했잖아. 미안. 미안.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지 뭐. 됐습니까? 자, 2학년 때 남아있는 거 여러분들의 학교 과정상 남아있는 거 문법 뭐 여러 가지 남아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거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간접 목적 아니 간접 의문문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하고 요 정도 남아있습니다. 별거 아니라니까. 고만 좀, 아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냥 아무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바로 그냥 지금부터 120km로 달린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확 엑셀레터를 그냥 확 밟을 걸 그랬나? 그럼 오줌 째길 일도 없을 텐데, 그치? 그런가? 헤이, 다음 문장을 밀출주의 부분에 유의해.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는 니들 보고 겁먹으라고 하는 게 아닌데 겁먹네?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뭐 미리 예방접종 하는 거라니까요. 다음 문장을 밀출주의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I ate some food which tasted salty. 누가 나 먹었대요? 뭘 먹었답니까? 약간의 음식을 어떤 짠맛이 났던. 됐습니까? 난 짠맛 났던 약간의 음식을 먹었어. 난 짠 음식 좀 먹었어 이 말입니다. 뭐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표현했나? 두 문장 분리하면 뭐니까? I ate some food and 아 내가 무슨 맛이 나는 모양이구나. It tasted salty. 그러니까 얘 무슨 격? 주격이죠. 그래서 which, that, 생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케이. Okay. I ate some food and it tastes 뒤에 동사 왔다 이놈 시키더라. 뭐 땅콩 뭐 내 뭐 괜히 그리냐? 니들 너 자동으로 그리는 거 아니야? I borrowed books which are about animals. 내가 뭐 했다? 빌렸대요. 뭘 빌렸대? 책. 책은 책인데 어떤 동물에 대한 책 몇 권을 빌렸다. 언제 빌렸어? 오케이. 언제 동물에 대한 책이야? 팩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문장 분리. I borrowed books and they are about animals. books가 응가해도 they가 되겠다. 됐습니까? they도 될 수 있고 there도 될 수 있고 them도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무슨 격? 주격. 그래서 which, that 요거 보이죠? 날려버린 버전 뭐? I borrowed books about animals. 동물에 대한 책을 빌렸다. 됐습니까? Have you seen the money which I left on the table? 너는 뭐 해본 적 있니? 본 적 있니? 무엇을? 돈을. 돈은 돈인데 어떤 돈? 내가 탁자 위에 두었었던. 됐습니까? 내가 탁자 위에 뒀던 돈 본 적 있냐? 라고 엄마가 물으면 무조건 No, I don't. 하면 되죠? 됐습니까? No, I haven't. 해놓고 이제 아싸 안 걸렸다. 하면 되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오 성모 많이 놀라는 거 보니까 그렇죠. 성모는 항상 No I haven't다. 오케이. 아 그냥 주시던가요. 좋겠다. 두 문장 분리. Have
Have you seen the money? And I left it on the table. 그래서 얘는 뭐? 목적격이니까 which, that, 생략. 됐습니까? 뒤에 누가 다 있고요. 좀비 때려잡으십시오. 됐습니까?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에이? 뭐야 이거? 갑자기 이상해져갖고. 어 이게 왜 갑자기 나와있네. 문법 제목이 딴건데. 관계대명사 that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슬슬 40이 남았으니까 오늘 좀. 네, 하겠습니까? 슬슬 우리도 다음 주부터는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수고들 하셨습니다.